네, 이곳은 오크밸리 리조트고요. 아, 리조트가 온팍하니 좋아. 아담한데요, 아주? 그리고 시설도 너무 좋아. 야, 이 정도 시설이 좋았나? 전에 딱 한 번 왔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. 아, 야, 콘도 시설도 좋을 것 같아. 스키장 베이스에서 제일 좌측으로 있는 플라워 리프트예요. 플라워 리프트 타고 오면은 초급자 전용 코스가 이렇게 쫙 광장으로 펼쳐져. 나무도 있고 운치도 좋네요. 야, 근데 이게 사면은 완전히 열려 있고요. 이게 완전 평사면이야. 오, 너무 좋은데요? 한번 뭐 자세히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보죠. 설들이 너무 좋아. 대박이야, 대박.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. 여기는 원래 파3 골프 코스예요, 코스.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 뭐지? 3보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게 원래 경사도가 살짝 있어요, 살짝. 이거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아주 살짝 있어. 이렇게 가만히 직하강을 해도 거의 이 속도가 느껴지시죠? 천천히. 근데 넓어. 물론 이게 중간에 그 나무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건 뭐 그렇게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. 그냥 천천히 그냥. 그러니까 왕초보가 처음 스킬을 배워가지고 처음 이제 강습을 시작하겠다 한다면은 딱 올만한 곳인 것 같아요. 길이도 보면은 처음 여기서부터 얼마나 되려나 이게. 나중에 한번 규정을 한번 볼게요. 길이도 적당해. 왜냐면은 너무 길면 또 왕초보들이 힘들거든요.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. 내려가는데 또 중간중간에 요런 데들 있잖아요. 요런 데가 살짝 웨이브가 지면서 경사도가 살짝 나오고 여기 또 언덕이 생기면서 속도가 거의 줄어버려. 물론 여기 부딪히면 안 되겠죠? 요런 데는 살짝 가면 줄거든요. 오, 야. 좋네요. 야, 오크밸리. 야, 이렇게 좋았나? 새로운 발견인데요. 코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개 안 열었어. 다 거의 다 열었다고 볼 수 있나 모르겠네. 한번 또 나머지 코스들 다시 또 이렇게 봐가지고 다시 탈 수 있는 거죠. 이게 초급자 전용이기 때문에 초급자들만을 위해서는 이게 딱이네요, 진짜. 자, 다른 거 한번 볼게요.